네, 이번에는 주간 검색 종목 탑5입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했는지, 어떤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종목에 대한 전망을 짤막하게 해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주간적으로 종목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종목들이 당연히 나와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은 웬만하면은 이제 패스를 하고 그 다음으로 검색 순위가 높았던 종목으로 최대한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실제로 검색 많았던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개인 투자분들의 사랑을 항상 많이 받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군들 개인 투자분들이 포트 구성하실 때꼭한 종목씩 가져가는 종목인데요. 하이닉스 보유하셨던 분들 지금까지 재미없으셨죠? 네, 하지만 제가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DXI 지수 반등,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반도체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그렇고 코로나에서도 어쨌든 성장을 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하이닉스에 이제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에 큰 상승을 보인다라는 관점은 아닌데,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추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한다면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조금 더클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몸집이 가볍고 또 반도체의 비중이 100%로 이루어져 있는 게 하이닉스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경기 개선은 이제 반도체 주로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다음 주 이후부터 흐름 한번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로 SK텔레콤인데, 통신주는 예전에는 뭐였어요? 배당주, 경기 방어주, 그죠? 하지만 지금은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제가 예전에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통신주도 이제는 가치주 방어주에서 성장주로 바뀌었어요. 성장 배당주죠. 성장의 매력도 있는데 고배당도 주니까. 통신주를 성장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냐면 5G입니다. 그리고 AR 비용,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개선이 되죠. 인터넷이 빠르니까 인터넷을 더 많이 쓰고, 그렇다면 영상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고, 이제 지하철에서 뭐 동영상 보거나 유튜브 보시는 분 엄청 많잖아요. 데이터 많이 필요합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쓰던가, 적어도 데이터 뭐한 달에 4기가, 6기가 이런 요금제 쓰셔야 돼요. 그럼 어때요? 핸드폰 요금이 비싸지죠. 최근에 핸드폰 요금 뭐 6만 원, 7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통신사의 호재고, 지금은 예전처럼 통신사들이 이제 통신업만 영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일단 플랫폼 업체고 DB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컨텐츠, 보안, 뭐 기타 다른 미디어 사업까지 진출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통신 3사는 장기적으로 저는 우상향을 보일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눌림은 있겠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하락할 때 분할 매수로 보시는 게 좋고, 어쨌든 고배당주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연 단위로 가져가셔야지 조금 더 재미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은행주인데요. KB금융이에요. 은행주는 계속해서 올랐죠. 왜? 금리는 인상된다라는 명제가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원의 수익성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은행주의 기본적인 수익원은 이제 예대 마진이라는 거예요. 예금과 대출의 폭,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 예금의 뭐 2%다, 1년 대출이 4%다. 그럼 4% 마이너스 2%, 2%는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예대 마진이에요. 근데 금리가 높으면 이 폭을 벌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올랐죠. 최근엔 주춤하죠. 왜 주춤하죠? 금리가 안 올라갈 것 같아서? 그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금리는 반드시 오를 거로 봐요.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다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죠.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반영. 그게 무섭습니다.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전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노릴 것 같아요. 근데 은행주가 최근에 탄력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성장주 쪽으로 순환매가 가면서 은행주의 랠리가 좀 약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자산이 많고 나는 장기 투자자고, 그렇다면 뭐 은행주 보유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내가 단기 트레이더고 뭐 투자 기간을 한 달에서 두달 혹은 그 이내로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은행주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가져가실 분들만 좀 재미를 볼수 있는 게 은행주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게임주인데,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대형 게임사죠. 신작 게임 기대감이 있어요. MMORPG 오딘이란 게임이 있는데 지금 사전 예약 3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어때요? 상당한 성과를 일으키고 있죠. 리니지M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대작으로 평가됐었던 그런 게임들이 실제로 나와서 이제 그 선보이고 엄청난 성과를 내고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때문에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데 어쨌든 지금 기대감은 최고치예요. 그래서 오딘의 매출이 이제 구글 플레이 순위 상위권으로 좀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정도의 이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카카오 게임즈가 이 오딘이라는 게임 출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최근에 기대감 소멸되면서 약간 빠졌습니다. 근데 이 오딘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실제로 사용자를 모으고 매출을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재반등을 하겠죠. 게임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 게임사가 어떤 신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작을 낼 것인지에 대한 일정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신작 기대감, 게임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평가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게임주를 투자하시는 진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게임사가 어떤 게임을 서비스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인데 역시 게임주예요. NC소프트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왜? 저는 리니지M을 실제로 이제 플레이를 했었으니까. 네, 리니지M이라는 중심 게임이 최근에 매출 부진을 좀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NC소프트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 리니지M이 출시 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4주년 관련된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큰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단기간에 펌핑되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매출 펌핑이 앞으로도 지속될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리니지M 게시판을 요즘에 좀 들어가 보면 악플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너무 이제 돈을 벌기에 혈안돼 있다 보니까 게임성을 망쳤다. 이런 평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실제로 유저 이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4주년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NC소프트는 살짝 무거운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NC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리니지M의 매출 추이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 탑5는 이제 좀 대형주로 많이 구성이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관계없이 최대한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는 종목으로 제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고 싶다, 저와 함께 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할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다양한 시황, 교육,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열공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